배운간으로? 배운간. 채운간이야? 배운간으로 날아가지? 배운간으로 날아갔냐? 어디서 날아갔어? 배운간으로 날아가 봐봐봐. 채운이야, 채운간이야. 배운간으로 날아가지? 날아갔으면 좋았어. 시끄럽고 그렇게 마음대로 사기치고 그러면 안 돼야. 자,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시작.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부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들고 흥부 마누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들고 여부 영감 여보 영감 채비가 연씨를 물고 왔소. 채비가 연씨를 물고 왔소. 흥보가 보더니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양주 의논하고 양주 의논하고 동편 처마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동편 처마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 일 만에 박 세 통이 열렸겄다. 수십 일 만에 박 세 통이 열렸겄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흥부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흥부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우는디 가난 타령으로 우는디 가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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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 원녀는 가난 허버허버리고
하셨던가. 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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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성님이 홍마련을 하셨던가. 삼신 제왕님이 집 더 하고 가나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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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녀는 가나니야 하셨던가. 도칠성님이 복마련을 하셨던가. 호죠 호죠. 도칠성 거기도 이렇게 다 이렇게 꼬부려 내려야 돼. 도칠성님이 시작. 하셨던가 복마련을 하셨던가 삼신 제왕님이 삼신 제왕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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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자로다 1년
온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면은 이뻐. 이뻐요. 에? 어떻게 저렇게 감이 와요? 응? 안 왔냐, 어제 진양님 감이 와 안 와? 처음 하는 건데 모르죠. 그래요? 좀 요놈 한 개씩 먹고 옵시다. 우리 진양님이 갖고. 진양님이 절에 갔을 때 그것이 절에서 이걸 팔더래요. 아 그랬더니 여시 절집에서 산 놈이란 말이요. 쫄고더니 더 만나더라. 더 만났고 더 만났고 뭔 줄 알아? 자기야 저기 뭐냐 생강 냄새가 더 많이 나고 생강이 더 많이 들어갔어. 지금 나는 아까 먹었어. 생강이 더 많이 들어갔어. 두 개씩 드려. 두 개씩 드려.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한 번씩 훑어잉. 네. 항상 뒷부분이 잘 안 되네. 그쵸. 앞부분은 많이 하는데. 뭐 장강에 배를 띄어서부터는 안 배우고 왔지 다 아예. 아예 장강은 배를 띄어서부터는 안 배운 것 같은 느낌조차 들어. 거기 탈비 안 해서 제가 막 귀신하고가지고 힘들었던 대목이에요. 아 힘들었어. 여기가 귀신이 나오잖아요. 유령이요? 또 가성을 하는데도 있잖아. 아니 거기는 이름인데. 자기야 그 유령이 사람 이름이요. 아 그래요? 술 좋아하시는데. 그래요? 술 좋아. 옛날에 근데 사부님이 유령이 그래갖고 그냥 귀신 나오듯이 소리 내야 된다고 그러시오. 어, 아니요. 아니요. 거지기 그 사람 이름. 내 주석을 좀 봐. 주석을 안 봐. 주석 보면은 술 좋아하는 사람 이름이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술 먹다가 나 죽으면 그 자리에다가 묻어달라고 삽 가지고 다녔겠어. 아 그때 주석 종한테 삽을 갖고 다니라고. 죽으면 그 자리에서 묻어달라고. 술 먹다가 진짜 그 자리에 묻어줬어요.